자, 봅시다. 389번 세타가 0이랑 파이 사이에 있는데 2분의 세타와 3세타를 나타내는 두 동격이 같은 직선 위에 있다. 여기서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될걸 같은 직선 위에 있다. 이거야. 왜 고민을 해야 되냐면 자, 한 직선상에 두 동격이 있는 경우의 수는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?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. 두 번째 어떤 경우? 이렇게 반대로 정반대로 방향이 반대일 때이 경우죠. 자, 그러면 요 경우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? 자, 이 경우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? 자, 요것도 3세타, 이것도 2분의 세타지. 그치? 한마디로 3세타에서 2분의 세타를 뺐을 경우에 뭐가 나와야 된다? 그냥 2mπ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지. 그치? 자, 그러면 요 녀석을 정리를 하면 2분의 5세타라는 녀석이 2mπ래. 그러면 세타는 뭐가 되는 거야? 5분의 4nπ가 되는 거지. 맞니? 자, 그러면 이 세타를 어디다 넣는다? 여기다 넣어본다. 오케이. 자, 이제 저기다가 넣을 건데, 자, 넣으면 0이고, 5분의 4n파이가 파이. 또 파이 없어지면 5분의 4n이란 녀석이 1. 이렇게 돼 있네. 근데 요 녀석, 이 녀석, 이 n이라는 녀석의 정체가 뭐야? 이 녀석이 정수지. 정수이므로 만족하는 녀석은 누구밖에 없어? 1밖에 없다라는 거지. 맞니? 무슨 말인지 알아요? 아, 지금 뭐 여기다가 뭐 사실은 뭐 4분의 5 곱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해도 이게 나오는 거니까. 자, 그러면 n이 1인 경우야. 그럼 n이 1을 더하면 세타는 뭐가 되는 거야? 5분의 4파이. 이렇게 되겠지. 오케이. 자, 그 다음 두 번째 볼게, 두 번째. 자, 두 번째는 요 경우인데. 자, 아무래도 이게 크겠죠? 자, 그러면 이게 3세타가 될 거고 얘가 뭐가 될 거야? 2분의 1 세타네. 그러면 3세타에서 2분의 1 세타를 빼버리면 뭐만 남아? 얘만 남지. 그게 누구야? 파이지. 근데 일반각으로 표시해야 되니까 2mπ가 되는 거야. 오케이. 그러면 얘를 정리를 또 하면 2분의 5 세타라는 녀석은 2n 플러스 1 파이가 되는 거야. 그럼 세타는 뭐가 된다? 5분의 4n 더하기 2파이. 이렇게 되겠네. 그럼 이제 이 녀석을 여기다 또 넣을 거야. 그러면 5분의 4n 플러스 2파이가 파이. 파이 없어지겠지. 그죠? 자, 그리고 양변에 5를 곱하니까 0이고 4n 플러스 2고 5가 나온대. 또 2를 빼버리니까 마이너스 2, 4n, 그 다음은 3. 또 4로 나눠버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. 그리고 n이고 얘가 4분의 3이래.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 사이에 있는 정수는 누가 있니? n이 0일 때밖에 없다라는 거지. 그럼 n이 0이면 결국에 세타는 누가 된다? 5분의 2파이. 오케이. 그래서 만족하는 이 세타의 값을 모두 구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? 5분의 2파이 더하기 5분의 4파이에서 5분의 6파이.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. 오케이. 이것만 잘 해주시면 뭐큰 어려움 없이 풀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.